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는 지상의 양식 읽기 오늘은 구탄입니다. 구탄 지상의 양식 구탄. 예, 2장입니다.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 정말 재밌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예, 진짜 고전 명작 중에 명작이고요. 제가 한때 교양학부 교수를 했던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교양도서 중에 하나고요. 양식들이요. 자, 봅시다. 나는 너희를 고대하고 있다. 양식들이요. 여기서 양식들은 좋은 먹을 것 이런 거겠죠? 그 기를 북돋아주는 음식들 뭐 이런 거, 그죠? 양식들이요. 이제 2장의 주제는요, 이 준비된 마음의 대기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감동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감수성이 충만한 상태, 삶의 기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개방된 상태,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신이라든지 뭐 헛된 형이상학적인 어떤 유령들을 쫓지 말고, 그 어떤 대기, 지상, 이야, 대기가 아니라 대죠. 이 지상, 넓은 땅에서 자라나는 지상의 양식들을 흠향할 수 있는, 그죠? 듬뿍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자.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굶주림은 도중에서 멎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쵸?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것처럼, 그죠?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나서겠죠. 간절한 거, 간절한 거, 그죠? 나의 굶주림은 충족되지 않고서는 잠잠해지지 않으리라. 그쵸? 여기서 굶주림은요, 또 순수한 본능의 상태 이런 거, 그죠? 성욕, 식욕,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죠? 그런 것도 다 포함한 그런 욕망이지만, 하지만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방탕이라든지, 그런, 뭐, 색욕도 심한 그러한, 뭐 중독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욕망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들. 그래서 여기서 도덕으로도 억누를 수 없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이라는 것은요, 그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한 도덕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노예제가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대도 있었고. 그쵸? 뭐, 인종차별이 당연히 되는 시절도 있었고, 성차별이 당연히 되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지금 시대에는 저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 집단의 도덕의식으로 이렇게 막 감정에 휩쓸려 다녀서, 어떠한 개인이 내 조그만 일탈까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용서하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러지? 척박한? 도덕적으로 척박한 사회가 됐다. 도덕주의가 불러온 도덕적 척박함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앓고 있는 사회가 지금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금욕으로서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영혼뿐이었다. 저번에 항상 얘기하지만 앙드레지드는 이 작가는요, 금욕 생활을 했다. 청교도적인 삶을 강요받았다시피 했죠. 프랑스 사람인데 드물게도 자기 그 부모가 청교도였거든요. 근데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엄격한 그런 이제 청빈하고 그죠?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를 강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욕, 내가 욕구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건 오직 영혼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은 추상적이고 손에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실체를 먹여 살찌우기 위해서 금욕을 했지만 대신에 신경쇠약을 얻고 우울증을 얻고 그쵸? 그다음에 성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컴플렉스를 겪고 이러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이제 그러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족들이여. 네, 너희를 찾고 있노라. 자, 여러분, 자, 만족이라는 것은 욕구가 충족된 상태인데, 자연스럽게 욕구를 진짜 충족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교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한 만족과 어떤 그런 본능의 충족이 없으면 이 세상은 각박한 세상이 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많은 걸 절제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도 차라리 이런 시대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건이 된다면 그쵸? 언택트 하는 곳에서 그쵸? 진짜 조금 뭐 산책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든지 자연과 함께 한다는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굉장히 여의치가 않죠 사실은 그죠? 직장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의는 여름 새벽처럼 아름다워라. 여기서 너희라는 거든요 여러 가지 보통도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만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름 새벽처럼 아름다워라 그죠? 여름 새벽 여름에는 참 새벽이 뭐라 그럴까 새벽조차 창창하죠 그죠? 앞으로 해가 뜨는 어떤 그러한 장엄한 순간도 일찍 찾아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자 여름 새벽, 여름이라고 하는 게 아주 활기가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신의 욕망의 이제 대기 상태와 이런 감동의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한결 더 삼삼하고. 낮에는 감미로운 샘물들. 그렇죠. 샘물들. 그렇죠. 여름의 풍경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싸늘한 새벽의 물. 그렇죠. 바닷가의 산들바람. 이거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이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을 앙드레 지드는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 와서 북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지중해 근처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연 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 관찰하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와 활기 같은 게 느껴지죠. 도트들 빼곡히 들어찬 항만 박자 맞춰 출렁이는 바닷가의 미지근한 공기. 지금 이거 항만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중해의 풍경을 조금 연상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약간 야자수처럼 뭐 종려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보이고 소철 같은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아주 깨끗한 바다 그리고 아주 더운 그죠? 햇살도 아주 그냥 햇볕을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고 이러한 곳 그쵸? 조금만 바닷가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쭉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것도 있고 사막도 나오고 막 이러한 광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북아프리카의 풍경 가는 길들이 있다면 그쵸? 오 아직도 벌판으로 가는 길들이 있다면 이런 거를 그쵸? 벌판에 가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죠? 대지의 그런 거대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죠? 그럼 정오의 무더움 그죠? 들에서 물을 마시기 밤에는 푸근한 건조 더미 속 움푹 팬 잠자리에 잠자리에서 자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저도 저는 지금 한반도의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장흥에서 저도 이렇게 지금은 겨울이지만요. 지금 보면 강아지 소리 들리시죠?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죠. 자, 그래서 또 이어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동방으로 가는 길들이 있다면 지금 소망하는 거죠. 가고 싶다는 거죠. 동방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가고 싶다. 라는 거죠. 여기서 위에서도 지금 보면 지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여기 보면 지금 뭐뭐 하고 싶다가 빠졌죠. 둘 마시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잠자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바다 위에 배 지나간 자국. 그렇죠?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이라크도 나오고 그렇죠? 알제리, 이라크 뭐 이런 데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알제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럽 사람들이 그래 아프리카에서 자주 갔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라쿠르아 같은 그 1700년 낭만주의 그쵸? 그 화가도 알제리에 갔다 와서 알제리 여인들을 그리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아주 이국적인 것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모술의 정원들, 모술이라는 곳이 이라크의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투구르트 에서의 춤. 투구르트는 역시 알제리죠. 북아프리카의 그죠? 헬베치아 목동의 노래들. 헬베치아는 저거래요. 그 스위스 쪽이래요. 그죠? 스위스 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헬베티족이라고 그죠? 헬베티족이라고 그래서 그 스위스의 그 유명한 민족 있죠, 그죠? 굉장히 호전적인, 그렇죠. 그래서 카이사르를 애먹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데 가고 싶다는 거겠죠? 북방으로 가는 길들이 있다면, 북방, 그렇죠? 여기서 더 북방으로 가는 길들. 그러면 뭐냐? 니주니의 장터. 이거는요, 그거래요. 러시아 도시라고 하는데, 우랄 지역이니까 저쪽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눈보라 일으키며 달리는 썰매들, 그러니까 추운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얼어붙은 호수들, 물론 나타나이리어 우리의 욕망들은 지칠 줄을 모르리라. 여기서도 지칠 줄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그 동방 북방으로 그쵸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대지의 어떤 그런 기운이라든지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배들이 이름도 모를 바닷가로부터 무르익은 과실들을 싣고 우리 항구로 들어왔다. 자, 여러분, 무슨, 뭐, 열대 과일이라든지, 그쵸? 뭐, 용과라든지, 우리가 보지도 못한, 하지만 매우 달콤하고, 그쵸? 그 다음, 코를 아주 그냥 자극하는 그런, 그런 달콤한 향기의 과일들이 항구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욕망의 상징들이죠? 어서 빨리 그들의 짐을 내려라. 맛을 봐야 되겠죠? 마침내 우리가 그 맛을 볼수 있도록. 여기서 양식, 과일,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쵸? 그런 자연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본능을 충족시켜주고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과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당이 들어있고 당은 우리의 뇌를 이제 뇌의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만족됐을 때 진짜 그야말로 큰 희열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한 자연스러운 쾌락을 받아들이자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들이여, 나는 너희를 계속 이거 위에 그 뭐지 수미쌍관이라고죠. 위에 쭉 저기 뭐지 그 나와 있던 그런 저기 그 뭐지 그게 그 구절과 지금 구절 반복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고대하고 있다. 양식들이여. 여기서 양식이라는 건 우리 지상의 양식의 그 양식과 통하는 거죠. 먹을 것들, 그렇죠? 만족들이여, 내 너희를 찾고 있노라. 그렇죠? 여러분, 저도 항상 뭔가 만족할 것. 저의 만족은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책을 쓰는 것도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큰 욕구 때문에 저는 이런 데 내려와서 물론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한테 만족 가장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만족 자기 사람은 다 자기 만족이 있는데 근데 생명을 해치거나 하는 거는 그러한 만족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을 하면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죠. 하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생명을 해치고 그렇죠? 도덕과 윤리를 해치는 아주 나쁜 욕망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앙드레시트가 얘기한 욕망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진작시키는 욕망들, 이렇게 올려주는 거, 고양시키고 그렇죠? 이런 욕망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여름의 웃음처럼 아름다워라. 아까 전에 새벽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여름에
여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계속 만개해 있고 모든 게, 그쵸?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 지금 전에는 아까 전에 봄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여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내게 이미 준비된 대답을 갖지 않은 욕망이라고는 없음을 나는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욕망마다 모든 것이 다 대답을 가지고 있다. 그쵸? 다 이유가 있고, 그쵸? 그래서 나의 굶주림들은 저마다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문장을 보면 나의 굶주림들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욕망이 여러 가지에,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이고 한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저마다 만족에 대한 보상,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굶주림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양식이고, 양식과 만족과, 그쵸? 굶주림.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고 양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도식인데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를, 그쵸? 굉장히 열렬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쵸? 굶주림은 양식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그 양식은 영혼이 아니라 양식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색깔 다른 거는 제가 해설하는 부분이고요.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다시 검은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검은색은 저자의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기대하고 있다. 양식들이요. 그렇죠? 아직 그죠? 양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온 공간을 헤매어 나는 너희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찾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모든 욕망의 만족을.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단락이 나뉘어지고요. 자, 그래서 다시 지상에서 내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타나엘이요. 이 나타나엘은 일종의 독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나의 굶주림이,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장 아름답다. 일단 이 전에 그걸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만족이 아니라 일단 굶주림이라고 그러겠죠? 욕망을 갖고 있는 것 자체, 자연스러운, 그죠? 그런 것 자체가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만족 전에 있는 그 굶주림, 기대, 어떠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대, 이런 것들, 그죠? 저를 기다리는 모든 것에 굶주림은 언제나 충실하였다, 그쵸? 아주 그쵸? 아주 뭐냐, 굶주림이라는 건 간절한 자신의 굶주림은 늘 한결같다. 그만큼 열렬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술에 얼큰히 취하는 것일까? 그다음에 독수리는 저제, 그렇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취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욕망의 충족에, 과한 충족에, 그죠? 여러분, 집박이 지니에브르 수련의 노간주 나무의 열매를 지니에브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제 취하거나 술에 취한다는 건 외부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러한 동물들은 그런데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나옵니다. 응? 저의 비상에 취하고, 자기 비상,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날아가는 것에 취하고, 그 자체를 그냥 독수리가 딱 날아가는 거 보면 아름답고, 그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여름밤에 취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러한 쾌락이, 그쵸? 다른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기는 쾌락들, 그쵸?
술 같은 건 외부에 의존하는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지르는 그런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바는 더 위에 떤다. 나타나엘이여, 모든 감동이. 자, 다음에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모든 감동이 그대에게는 도취가 되어야 한다. 그쵸? 여러분, 도취되는 어떤 감동에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볼 때 도취를 하는 것이나, 그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했을 때 도취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그대가 먹는 것에 취하지 않는 것은 그대가 충분히 굶주리지 않았던 탓이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굶주리면 우리가 먹는 것에, 그렇죠? 이렇게 진짜 우리가 그걸 흠뻑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충분히 굶주리하지 않고 충분히 열렬히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것에 취하지 않고, 그렇죠? 쾌락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완전한 행위는 어느 것이든 쾌락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쵸, 여러분? 쾌락이라는 거, 완전한 행위, 그쵸? 그러므로 그대는 완전한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쵸, 완전한 행위. 그 자기한테 가장 맞는 행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타인의 어떤 그런 기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니체는 이제 그런 걸 노예 상태로 얘기하지 하고 그것을 이제 초탈해서 진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무슨 뭐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살기가 뭐 범인, 저 같은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에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늘 끌려다니고, 그렇죠? 외부적 조건에 좌우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앙드레지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아주 이게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앙드레지드의 삶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그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거든요. 자, 양심적인 그런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그러고, 그쵸?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그 노예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외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진짜 이분의 이 말이 더 감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했다는 것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보통 와 굉장히 고생했다 이런 걸 자랑으로 얘기하고, 그쵸? 뿌듯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었다면 다른 일을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니 말이다. 그렇죠? 왜 힘들다고 얘기하냐, 차라리 다른 일을 했으면 나았을 것인데, 그쵸?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는 기쁨은 곧 그 일이 제게 어울린다는 표적이다.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보면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쵸? 뇌 쾌락의 솔직함이 나타나엘이여. 이게 쾌락은 이유. 제가 오랜만에 타자를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길잡이다. 여러분, 그쵸, 여기서 쾌락, 그쵸?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굶주린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그쵸? 이런 것에 대한 솔직함. 어려운 얘기죠. 나의 육체가 매일 갈망할 수 있는 관능이, 관능, 섹시함. 무엇이며 나의 머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다음에 나의 잠은 시작될 것이다. 자기가 육체가 매일 갈망할 수 있는 관능의 한계 이런 거라든지 바라는 관능,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예술에 대한 찬탄, 도취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감동,
그리고 나의 머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 범주, 뭐 다른 사람의 그 뭐였던 그런 상황에 대한 파악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연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잠은 시작될 것이다. 땅도 하늘도 나에게는 그 이상의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쵸? 그래서 자기가 매일 갈망할 수 있는 관능과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쾌락, 그쵸? 이러한 것의 충족, 그쵸? 그다음에 그런 것의 추구, 이러한 것은 또그 어떠한 것도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시 또 절이 좀 나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기상천외의 병들이 있으니, 이거는 인용문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병이다.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기상천외의 병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겨나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말했다. 우리도 영혼의 한심한 권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아둘람의 동굴에서 다윗이여, 여기서 인용이 되죠? 그대는 저수지의 물을 그리워했다. 그대는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는 얘기죠. 그쵸? 오, 베들레헴 성벽 밑에서 솟는 시원한 물을 누가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그쵸? 이제 그거를 열렬히 바라는 물 한 모금. 그쵸? 그래서 다시 계속 다윗의 말이 이어집니다. 말이 이어집니다. 어렸을 적에 나는 그 물로 목을 축이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물은 나의 신혈이 갈망하는 그 물은 적의 수중에 들어 있구나.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 출생의 다윗은 사울 왕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뒤 유대 사막 아둘람 여기에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렇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적이죠. 그다음에 유대와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나중에, 그쵸? 그 왕이 됐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 다윗 왕은 예전에 그 물을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지드가 얘기합니다. 그렇고 과거의 물을 다시 맛보려고 탐내지. 저 우리가 과거에 일단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 그죠? 그런 거를 그죠? 못 보려고 아니라 맛보려고 그죠? 과거의 어떤 그런 뻔한 쾌락들을 다시 맛보려고 우리가 욕망을 지나치게 부릴 경우도 많죠. 그렇죠? 네,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나엘이여, 결코 미래 속에서 과거를 다시 찾으려 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편에서 8편까지 쭉한줄한줄 읽고 있는데, 나타나엘한테 충고를 하는 이 저자죠. 화자, 말하는 사람, 이 지드, 결국 지드 자신인데, 이분은 항상 날마다 새롭게, 그쵸?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그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쵸? 새롭게, 변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쵸? 각 순간에서, 그쵸? 여러분. 유별난 새로움을 포착하라. 여러분,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그쵸? 뛰어난 예술가들이잖아요. 뛰어난 예술가들이 날마다 모든 걸 새롭게 보려고 하고, 이제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 여러분, 하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의미 없는 짓을 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뒤돌아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하루하루 새롭게 각 순간마다 조그만 풀 한 포기에서도 감동을 느끼고, 어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가다가 새 같은 게 좀 처음 보는 새를 보면은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잘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그러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아, 오늘은 이런 새를 봤다 이러면서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새로움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런 느낌.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새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나서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만남이니까. 그쵸? 그리고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대의 기쁨들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렇게 되면 미리부터 어떤 기쁨들을 이렇게, 그쵸? 그렇게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예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기쁨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찾아다니면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쵸? 차라리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다른 기쁨이 그대 앞에 불쑥 내닫게 된다는 것을 알라. 그쵸, 여러분. 그쵸, 우리 이런 게 참, 여러분. 그쵸. 아, 준비되어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늘 보는 그러한 보려고 하는 기쁨 말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날마다 감동하고. 그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현상, 여기서 쭉 나오는 게 그 질드가 표현한 말 중에 현상계의 수다스러움,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지상에 수많은 것들이 신비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쵸? 그걸 무심히 보고 무심히 지나가면, 보지 않고 지나가면 기쁨들은 찾아오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삶이 굉장히 심심하고, 그쵸?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다가 불쑥 마주치는 것들, 그쵸? 산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늘 보던 분이 사람이라도 그분의 새로운 멤버를 발견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 기쁨이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나게 되고, 그쵸? 그래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쵸? 그래서 그것보다 더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감동과, 그쵸? 기쁨을,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또 이어집니다. 모든 행복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어서, 여기서 이건 조우하는 것, 마주치는 것, 그쵸? 우연, 그쵸? 예기치 없는 것, 예기치 않은, 그래서 불쑥 나타나는 것, 그죠? 나가 것이어서 그대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거지처럼 순간마다 그대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늘 우리가, 그렇죠? 마주칠 수 있다 이런 거죠. 내가 꿈꾸던 행복이 그런 것. 아이고, 잠시만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대의 행복은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그대의 원칙과 소망에 일치하는 행복만을 인정한다면 그대에게 불행이 있으리라. 이거 진짜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복만을 바란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한테 원하는, 내가 원하는 행복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원하는 행복은 아닐지라도 거기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게 더 가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많이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 구절이 저한테 마음에 또 와닿네요. 그렇죠?
아, 참, 이런 게 참, 진짜. 그래서, 내일의 꿈은? 하나의 기쁨이다. 그러나, 내일의 기쁨은 그와는 다른 또 하나의 기쁨인 것이다. 그쵸? 내일의 기쁨은 또 다르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지금 꾸는, 지금 내일, 바라는 내일의 꿈은 하나의 그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하지만 내일 때 기쁨은 그것과 성격이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다른, 또, 다른 것, 개별성을 인정하자는 거죠. 없게도, 자기가 품었던 꿈과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품었던 꿈은 어차피 그것과는 다른 척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절대 충족될 수 없는 허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 왜냐하면, 사물마다 제각기 다르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쵸? 사물마다 제각기 다른 가치가 있는데, 이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드가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요, 이분이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쵸? 저도 한번 이런 거를 조금, 이 말을 좀 새겨들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그쵸? 자, 조금 또 이어집니다. 오너라, 내 너를 위해 이런 기쁨을 마련해 놓았다. 이거 여러분 이게 좀 기독교적인 사상, 그 종교적인 사상이 청교도적 사상, 그렇죠? 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기쁨을 마련해 놓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우연히 마주치는 기쁨,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바위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기쁨밖에는 좋아하지. 그 자기 자신이, 그쵸? 이렇게 직접 겪어서, 내가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너한테 줄게, 기뻐해,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자기 자신이 찾아가서 우연히 찾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것들, 그쵸?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밖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바위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 기쁨들은 그리하여 새 포도주가 앞착기에서 넘쳐나오듯이 우리를 위해 새롭고 힘차게 흘러나올. 잠시 프랑스 사람답게 또 이제 와인에 대해 저기 비유를 하는데, 그쵸? 포도주를 이제 앞착기에 넣어서, 그쵸? 껍질을 짜가지고, 그쵸? 거기서 포도의 그 즙으로, 그쵸? 포도주를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넘치듯이 그 쾌락, 이런 기쁨, 이런 것들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힘차게 흘러나온다. 나의 기쁨이 장식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사냥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박제 만들어가지고, 그쵸? 그런 걸 막 장식해놓고 이거 보면서 다시 기뻐하고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뭐랄까 트로피 수집 같은 그런 거, 그쵸? 그런 기쁨을, 그쵸?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술나무의 아가씨가 방을 거치는 것도 좋아하지. 이거는 여기서 술남의 아가씨 뭐 이런 거는요, 이것도 구약성서에 나오는 건데,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방탕한 쾌락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입 맞추기 위해 해서 나는 입가에 남은 포도송이의 얼룩들을 씻지 않았다. 입을 맞추고 나서 나는 입술을 식힐 사이도 없이 달콤한 포도주를 마셨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그거죠? 개걸스럽게, 그죠? 지금 입 맞추기 위해서 나는 그 포도송이가 포도송이를 먹고서 그 벌써 그 쾌락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입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나서 또 입술을 식힐 사이도 없이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니까, 개걸스럽게 어떤 마주치는 하나의 쾌락에서 다른 쾌락 기쁨들을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뭐랄까 개걸스럽게 빨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지금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쵸?
그러고는 벌집의 꿀을 밀랍에 고인 채로 먹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기쁨, 그쵸? 가공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쵸? 문장이겠죠? 여러분? 나타나엘이여, 어떠한 기쁨도 미리 준비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자, 여기서 다시 좀 절이 나뉘는데, 오늘 여기